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구운 생선에 이것 뿌렸더니 발암 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많아시는 분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익숙한 행위이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고 있었던 겁니다.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먼저, 프리 라디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프리 라디컬은요, 여러 장기의 병이나 바람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노화를 진행시키는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썩 그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나쁜 거죠, 프리 라디컬이라는 것은. 이 가마다 연구팀에서요, 구운 연어의 껍질에 있는 프리 라디컬을 전자 스핀 공명법으로 측정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 구운 연어, 그러니까 굳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뭐잘 익었겠고 어떤 부분은 좀탄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타지 않은 부분에는 프리 라디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좀 구우면서 타게 되는 그 부분에는 프리 라디컬 화합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거 먹지 말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이유가 있는 거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탄 부분은 이제 프리 라디컬 화합물이 발견됐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안 먹으면 제일 좋죠. 안 먹으면 제일 좋은데 연구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프리 라디컬이 검출된 그 부분에 레몬즙을 뿌려봅니다. 레몬즙.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생선 구이, 뭐 고기 구워 먹을 때뭐 이제 레몬 같은 거를 이제 썰어가지고 뭐 녹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레몬즙을 짜서 뭐 생선이나 고기 위에 뿌려서 먹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프리 라디컬이 검출된 그 생선 구이에 레몬즙을 짜서 뿌려본 겁니다. 레몬즙을 뿌렸더니 놀랍게도 이 프리 라디컬 화합물이 사라졌습니다. 그 연구진은 왜 레몬즙을 프리 라디컬이 검출된 그 생선의 그 영역에 뿌렸을까요? 이 레몬에 주목한 이유는 이 비타민 C가 프리 라디컬을 붙잡아서 안정된 물질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운 생선에 이제 보통 레몬 조각을 곁들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 우린 보통 이제 좀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혹은 그 생선의 그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더 깊숙하게 이 발암 물질을 없애기 위한 지혜의 산물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식품의 슈퍼옥시드 소고 활성 이 조사 데이터가 있는데요. 레몬즙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식품의 슈퍼옥시드를 소거를 해준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죠. 뭐그 밖에도 홍차, 뭐 오갈피 껍질, 뭐 대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생선하고 뭐잘 먹진 않죠. 그래서 생선하고 같이 곁들여 먹고 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레몬즙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또 비타민 E를 함께 먹으면은,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든 음식과 비타민 E가 든 음식을 함께 먹으면은 더 좋더라는 거예요. 이 비타민 C는 혈액 속에만 녹아져 있는데요. 비타민 E는 세포의 막을 파고들어서 직접 생물 라디컬을 붙잡아 방어하고 자기 자신이 라디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E는 세포의 막을 파고들어 가지고 이 라디컬을 이제 붙잡아서 방어를 하고 자기 자신 자체가 그 과정에서 라디컬이 된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 C가 그 비타민 E 라디컬, 변화된 비타민 E 라디컬을 원래의 비타민 E로 되돌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C 자기 자신은 비타민 C 라디컬이 되어서 오줌에 섞여서 배출이 쭉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몸속에 라디컬이 남지 않죠. 그래서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협력해서 세포가 암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데요. 우리가 비타민 E, 비타민 C, 뭐 각각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뭐 되겠죠?
그럼 그 비타민 E가 이제 라디컬을 붙잡아가지고 본인의 비타민 E 라디컬이 됩니다. 근데 여기 비타민 C가 이제 붙으면서 비타민 E 라디컬을 원래 상태, 정상 상태로 비타민 E로 되돌려 놓고 비타민 C 자기 자신이 비타민 C 라디컬이 되어버려가지고 오줌으로 우리 체 내에서 싹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는 라디컬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게 되는 겁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함께 먹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운 생선에 뭐이 레몬즙을 뿌려서 먹으면은 발암과 노화 촉진의 원인인 프리라디컬이 제거가 되더라. 그래서 뭐 구운 생선 뭐 우리나라 많이 먹잖아요. 뭐 고등어도 그렇고 뭐 조기도 그렇고 뭐 삼치, 뭐 꽁치 뭐 많이 먹죠. 그런 구운 생선에 항상 이제 레몬즙을 뿌려서 드세요. 그리고 뭐 사실 레몬즙이 진짜 그 레몬을 직접 짜지 않아도 레몬즙만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뿌려 먹기가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뿌려 먹으면은 발암과 노화 촉진의 원인인 프리 라디컬이 제거가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뭐 레몬 얘기하면은 뭐 다른 거뭐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오렌지, 뭐귤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느냐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 책에 이제 그이 부분을 연구한 연구진의 그 대표가 얘기를 하기를 감귤류 과일도 비슷한 효과를 낼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레몬이 아니더라도 뭐 감귤, 귤, 뭐 한라봉, 뭐 이런 것들 같이 먹어주면은 혹은 그 즙을 뿌려서 이제 먹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하게 프리 라디컬이 제거된 이제 생선구이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레몬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던 그 식품의 섭취 방법 속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식품의 섭취 방법 속에 우리 단순히 이래서 이럴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그 식생활의 지혜라고 할까요?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막 각종 지혜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뭐이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몸에 암을 억제해주는 다양한 식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게 굉장히 그 건강 식사, 건강식인 경우가 많고 또뭐 특정 음식들, 뭐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암에 안 좋다, 뭐다 아실 거라 믿어요. 뭐 사실 근데 그걸 안 먹게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중화시킬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우리가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식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은 특정 음식을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안 먹거나 뭐 먹고 싶은데 참는다거나 뭐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각종 음식의 그 조화로서 그 성분들을 이용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 몸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레몬즙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구운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레몬즙 뿌려서 드시면은 정말 그 라디컬이 노화와 암의 원인인 그 물질이 사라진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건강하게 맛있는 생선구이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